안녕하세요. 성호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들깨심은 밑에 이 개구리 참이 이제 토종인데 이거 종자를 받으려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한 세 포기를 심었습니다. 심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밭에를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이 넝쿨이 다 죽고 여기도 썩고 뭐 썩은 게 뭐 한 10개도 더 썩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심으면 안 된 겁니다. 두둑을 좀 이렇게 한 2m 두둑하고 비닐멀칭을 다 하고 이제 잘 심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늦게 심고 또 늙은 묘를 심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별로 안 열릴 줄 알았더니 여기가 땅이 좋은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썩었는데도 여기 남은 게 지금 따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기서 이만큼 밖에 안 심은 겁니다. 딱 이제 네 폭인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저쪽에 하나하고 근데 이렇게 몇 수십 개가 열려가지고 저기도 몇 개 썩고 여기도 지금 썩어서 다 절단나고 여기도 몇 개 썩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일단 이제 뭐 먹는 거는 못 먹고 그냥 요거 갖다가 씨나 한 좋은 걸 한 대개 받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토끼레이나 이제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개구리 참이는 뭐 저기 일반 나일롱 참이보다 뭐 엄청 이렇게 맛이 좋은 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크게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속에 딱 잘랐을 때 아주 저기 그 색깔도 예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연하고 향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 개구리 참이 또 꼭 몇 포기씩 심어서 이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는 안 나가도 1년에 몇 분씩 이 개구리 참이를 이제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래서 이 개구리 참이를 만약에 몇 포기 심으시려면 이제 밭이 좀 비알지고 두둑을 싹 긁어 한 2m 정도 긁어 올려가지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배수가 잘 되고 속으로 또 물이 많이 안 들어가야 이 뿌리가 만화병 같은 거 안 걸리고 굉장히 강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다행히 그래도 저는 여기 요 가운데만 조금 그냥 사비로 긁어 올리고 심었는데도 이렇게 이제 참이가 많이 열리고 이제 종자는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 이 개구리 참이 몇 포기 심으시려면 비알밭에다 딱 해서 비닐멀칭 싹 해고 심으시고 집 같은 거라든지 뭐 깨땅 같은 걸 좀 깔아놓고 그러면 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으면은 이제 한 7월 초에 이제 따서 드시게 되면 아주 맛있는 이 개구리 참도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혹시 더 맛있게 하시려면 이제 테스트는 비료를 좀 덜 쓰고 유박이라든지 아니면 유박 같은 거 고구마만 주시고 그 다음에 거름을 많이 하면 이게 빨리 안 열리니까 늦게 열리니까 거름 많이 하시지 말고 그냥 이리 하나만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탕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건강원 같은 데서 한약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조금 주게 되면 당도가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숨치는 거는 그냥 일반 참이하고 똑같이 이제 원줄기 딱 잘라버리게 되면 그 밑에서 세 가지에서 이제 아들순이 나오게 되면 아들순이 한 10매디고 8매디 나가게 되면 끝만 잘라주게 되면 동쪽, 서쪽, 남쪽으로 벗어나가가지고 그 이파리 사이에서 손자 넝쿨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반드시 이제 참이가 열리게 됩니다. 그러면 그거 이만큼 참이 열리고 두세 마디 갔을 때 끝만 잘라주고 그러면은 이제 세 줄거리에서 단번에 한 10개 정도 열리면 그 이후로는 호철이로 후리던지 그냥 뿌스뿌스 올라온 거 그냥 잘라만 놓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잘 열리게 됩니다.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참이나 이거나 순채는 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개구리 참이 몇 포 심었는데 이제 진작 와서 이랬는데 이제 와보니까 많이 썩고 그나마 이거 남은 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속좀 보여드려볼까? 예? 칼이 있어야죠. 아이고 색깔이 이렇게 좋다고 이게 괜찮은데? 달어 설탕을 넣어줘서 그런가 속이 이렇게 빨고 소름해가지고 아주 연하고 그래가지고 좀 들린 감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